안녕하세요. 펜츠 유튜버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자주 입는 팬츠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평소에 깔끔한 미니멀, 캐주얼 스트립, 그리고 락시크 코디를 즐겨 하는데요. 이세 가지 스타일로 나눠서 팬츠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스타일 중에 어떤 스타일처럼 보이시나요? 바로 락시크 코디인데요. 팬츠 소개에 앞서 락시크 코디라고 했을 때 날렵한 쉐입의 구두에 슬림하게 붙는 핏의 바지를 매치한 스타일을 자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락시크 코디할 때이두 가지 팬츠를 자주 착용해요. 그 중에서 락시크 코디의 분위기에 가장 흡사하게 연출 가능한 제품이 모드나인의 블랙인블랙 제품이에요. 보시다시피 매우 슬림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핏으로 모드나인에서 가장 슬림한 핏의 바지예요. 그리고 과한 광택감이 아닌 은은한 광택감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하실 수 있고, 저는 평소에 첼시 부츠 혹은 컨버스 척 70과 같이 발목이 높은 신발과 함께 매치하고 있어요. 두께도 적당해서 사계절 즐기실 수 있으니 락시크 코디 즐기시는 분들은 블랙진 구매하실 때 모드나인에서 구매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소개해드릴 팬츠는 페이탈리즘의 플레어 핏, 즉 부츠컷 특정 데님이에요. 저는 이세용님이 자주 착용하시는 플레어 핏의 바지를 보고 부츠컷 핏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슬림진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플레어 핏 데님으로 조금 더 가볍게 락시크 코디 즐기실 수 있어요. 여성분들의 부츠컷과 달리 조금 여유 있게 나온 세미 플레어 핏이어서 이번 기회에 락시크 코디 하실 때 플레어 핏 바지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팬츠는 2023년에도 꾸준히 인기 있는 카고 팬츠와 파라슈트와는 결이 다른 웨이브 디테일이 들어간 팬츠예요. 첫 번째로 세터의 카고 팬츠는 기존의 카고 팬츠와는 다르게 다양한 그레이 색감을 통해 모던하면서 고급스러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바람막이, 운동화와 같이 스포티한 의류들보다 숏한 자켓의 블루종, 다양한 더비와 부츠와 더잘 어울려서 평소 데일리 룩에 포인트 주기 좋은 바지예요. 다음은 요즘 유행하는 카고 팬츠, 파라슈트 팬츠와는 다른 결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산성 기어의 웨이브 팬츠예요. 카고 팬츠의 포켓 느낌이 나도록 단추로 옆면에 스냅 디자인이 들어갔고, 단추를 풀어서 조금 더 와이드하게 코디할 수도 있어서 흔한 카고 팬츠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색다른 디테일이 들어간 팬츠도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팬츠는 제가 미니멀 코디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군악의 투턱 와이드 팬츠예요. 제가 투턱 디테일뿐만 아니라 기장까지 깐깐하게 봐서 정말 많이 사고 환불했었는데요. 이 팬츠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블랙, 브라운, 차콜 세 가지 컬러 모두 갖고 있어요. 미니멀 코디에서 팬츠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핏과 소재, 그리고 적당한 디테일인데요. 이 팬츠는 트윌 조직의 고급 TR 원단에 사계절 착용이 가능하고, 디자인은 과하지 않은 적당한 볼륨의 투톱 디테일이 들어가서 예쁘게 핏이 잡혀 있어요. 게다가 기장이 타 제품에 비해 길게 나와 코디할 때 무드 있게 연출하기 좋아서 미니멀한 코디 즐기시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팬츠가 아닐까 싶어요. 턱이 안 잡힌 슬랙스도 있지만 너무 밋밋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원턱 혹은 이렇게 투턱이 잡힌 팬츠로 미니멀한 코디에 작은 포인트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코디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팬츠들을 스타일별로 나눠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참고하셔서 팬츠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